서울에도 봄을 알리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여의도 벚꽃축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. 예, 여의도 벚꽃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지금 축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죠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보이시겠지만 제 주변에도 시민분들이 상당히 모여서 크게 풍겨운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. 지금 제 뒤로는 무대가 설치가 돼서 공연이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. 이런 무대가 국회를 빙 둘러싸고 윤중로 곳곳에 설치가 돼서 지금 다양한 공연이 동시에 여러 군데서 열리고 있습니다. 그만큼 시민분들도 많이 모였고 분위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이 무대뿐만이 아닙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길, 차량이 통제가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이 통제된 윤중로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길가에 다양한 종류의 행사 부스가 설치가 돼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지난주 토요일에 시작된 이 윤중로 벚꽃축제는 내일이면 끝이 나는데요. 하지만 정작 벚꽃은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해서 아직 다 피지는 않았습니다. 흐드러진 벚꽃을 기대하고 나온 시민들은 이 벚꽃에서 약간 아쉬웠던 마음을 이런 축제와 행사를 보면서 즐기고 있습니다.